그 당시에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재난 상황과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을 좀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혜원이 이제 그 설립된 당시는 전쟁이라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복합재난에 해당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자연재난과 그리고 사회재난이 동시에 성격을 갖는 복합재난입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이나 피해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현대의 재난으로 볼수 있고요. 그래서 재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심리 정서적으로 곤란을 겪습니다. 또 재난 이후에 변화된 환경,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인 손실, 또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흔히 급성 스트레스 장애 혹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거나 또는 우울, 심지어 자살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구성원들의 다양한 심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특히 어떤 사회적인 취약 계층에서 더욱더 힘든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 재난을 어떻게 그 대처하는 인력들, 의료인이라든지 혹은 공무원들도 과도한 업무하고 또 재난 상황에 대해서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서 매우 힘든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면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청도 대남병 같은 데가 이제 맞습니다. 네, 대규모로 장애인.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의료 환경 안행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취약계층들이 있었던 곳에 대한 어떤 그 부주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대로 이렇게 그 집단 생활하면 사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전염병 어쨌든 취약계층으로 와서 취약계층만 죽어나가는 게 아주 일상적 루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다시 한번더 이렇게 계속 새겨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인 것 같아요. 어디를 먼저 볼 건가에 대한 문제는 공공의료가 지향해야 될 것은 사실은 정말로 못 살고 예, 취약계층 뭐 이런 부분을 먼저 살피는. 그 아까 취약계층에서는 경제적인 취약계층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 심리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저희들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